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산의 명소 오색시장이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야시장에 선정됐습니다. 오산 오색시장은 지난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야시장으로 선정됐는데요. 문화야시장은 자정 무렵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볼거리, 먹거리, 즐길거리 등을 확대해 고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은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. 오산 오색시장은 현재 시장 상인의 주관으로 시장 내 빨간거리에 먹거리 부스를 설치해 다문화거리, 테마장터, 실버장터 등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한편 오색시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과 오색시장의 브랜드 선포식, 오매장터의 맞춤형 정비사업, 맘스마켓 개장 등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. 이번 문화야시장에 선정된 오산 오색시장에는 1,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우수상인회에는 소정의 지원금과 함께 표창이 수여되며 경기도 내 다른 시장의 모범적인 모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